따르릉 따르릉. 오늘은 정다윤 정다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해외 사는 친구가 놀러와서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지내게 되었거든요. 근데 얘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반을 잠으로 날려버려요. 시간이 참 아까운데 천업티가 과학제시 곽재쌤 버전으로 모닝콜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. 저 딸랑 소리까지 왜 이렇게 웃기지? 여기에 늦잠 자는 사람이 있어요. 진짜 적응할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관광 다닐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자, 일어나 이렇게 노래를 갑자기 갑작스러워 있잖아요.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노래 이분 이렇게 하잖아요. Everybody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.